이번 시간에 장독을 간단하게 들고 이동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둘다 오른쪽에다 옮겨 놓습니다. 그리고 짧은 로프를 가운데에 얹습니다.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긴 로프를 로프 위에 얹어 이동합니다. 그리고 잡은 것을 장독에다가 감삽니다. 감싸죠? 당겨줍니다. 당겼겠죠? 그래서 접은 부분을 로프를 마찬가지로 로프를 3회 회전을 해줍니다. 3회 이상입니다. 하나, 둘, 세 가닥 이상 해야 됩니다. 이것을 가운데 손가락 잡고 잡아 당겨서 두 개의 균형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. 되겠죠?